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바로 7월 2분기 아니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오늘 또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에 나온 또 주요 뉴스들 뭐가 있는지 시장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관련주 달리기 꼴찌 삼성 하반기에 치고 나갈까? 사실 뭐 제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돼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보면 상반기에 누가 제일 주가 많이 올랐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뭐 돋보였다. 이거는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지 우리는 보통 이제 SK하이닉스가 얼마 올랐냐, 삼성전자가 얼마나 못 올랐냐, 이거에 사실은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는지, 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제일 오른쪽 보시면, 삼화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있는 회사인데, 전력 설비주들 올해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AI 관련주, 특히 전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급 문제, 이게 주요 이슈가 되면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삼화 전기라는 회사가 무려 올 상반기에 357%가 올랐습니다. 뭐 거의 4배 가까이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2등이 어딘지 보니까 DI라고 하는 역시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HBM이 들어가는 웨이퍼의 번인 테스트를 국내 최초로 테스터 이런지 국내 최초로 상용한 회사다. 338%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 HD 현대 일렉트리 288%.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67%. 막 느낌상으로는 몇 배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67% 정도. 최근에 조금 이제 엔비디아 그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3.95%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더라도 뭐 거의 13-14배 사이 정도 적은 거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올 상반기에는 그냥 뭐 제자리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삼성전자로서는 이 수익률 그래프만 보더라도 되게 좀 마음이 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에도 AI 관련주도 계속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여전하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마 그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랐던 것만큼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냐 그거는 아니겠죠. 결국 이제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고평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얘기가 되니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회사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AI 관련 중에서 덜 올라갔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되겠죠. 올라갔던 회사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상반기 때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매크로 쪽으로 봤을 때 금리나 시기가 뭐 빠르면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늦으면 12월 달 이렇게 굉장히 분산돼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할 거네, 두 번 할 거네, 아예 안 할 거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대선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계속 이분의 속보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주도주도 딱히 보이질 않고 그런데 매기가 빠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국내 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난이도가 높은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나왔고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바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의 뭐 주가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실적 내용의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 중에서 HBM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쪽하고 낸드 플래시 쪽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쪽은 75%, 낸드 쪽은 107% 좀 표에서 보시는 거죠. 저게 이제 금액으로 돼 있어서 딱히 와닿지 않으실 텐데 수치 상승률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에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치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낸드 플래시 가격을 3분기에도 20% 올리겠다라고 고객사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분기에도 최소 15% 정도는 이미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렸다.
라고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 빠르죠.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넥스트 HBM에 벌써 이제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CXL,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요거. 요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효율화를 높이는 이 이제 새로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HBM처럼 이 3사 간의 메모리 경쟁, 이 경쟁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겠다. 그렇게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K-뷰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오늘은 조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화장품인데 부진한 LG 생건 생활건강, 급등한 코스메카. 사실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을 대신하는 거고, 코스메카는 이제 올해 굉장히 핫했던, 상반기 핫했던 화장품 중에 이런 중소 화장품 회사들을 이제 대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최근 한 달간 주요 화장품들 주가 등락률 이렇게 표가 있는데, LG 생활건강 마이너스 22%. 사실은 최근 한 달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4%.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토니모리 24%, CNC 인터내셔널 45%, 코스메카 코리아 72%. 이게 한 달간 오른 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 1, 2년, 뭐 한 2, 3년, 최대한 2, 3년 정도 올라갈 거를 사실은 지난 한 달간 다 올려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해 내년 장사까지 다 해도 됐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장품 얘기 참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차이가 나느냐? 알고 보니 이제 매출처가 이게 달랐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올랐던 회사들 대부분 다 주요 수출 지역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이런 쪽인데, 반면에 애절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중국 쪽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등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고, 뭐 또 부분도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애절 생활 같은 대형주들이 좀 아무래도 급속하게 변하는 트렌드에 아주 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뒤떨어졌던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이런 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회사들 쪽에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 거 보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들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거시 쪽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얘기가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38년 만에 슈퍼엔저 금융시장 혼란 우려. 오늘 새벽에도 엔화가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죠. 계속 좀 뭐 일단은 일본 당국에서 160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87억 엔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5%포인트가 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강한 모습으로, 엔화가 지금의 수준을 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155엔이나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당국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일본 당국도 그렇고 그렇게 뭐 엔화를 좀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팔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엔화 상황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뭐 다른 나라들 금리 내리는데 EU나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들 금리 내리는데 미국은 아직 금리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일본 내로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뻔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상황들,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기 지금 부재에 있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견디다 못해 결국은 달러를 팔거나 또는 금리를 올릴 경우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시장에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랙스완으로 가기 전에 뭔가 좀 조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기시다 내각이 그 지지율도 20%까지 떨어졌는데도 별로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선택을 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